돌아가면 일단부터 잘 돌아가요. 일단 동기를 먼저 만들어야죠. 멜로디 같은 거, 프레이즈 같은 경우에는 어떤 프레이즈요? 이런 지금 방금 아 그런 거는 이제 뭐 테크닉이죠.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막 스케일을 돌리거나 악센트를 가끔씩 주면서 처음부터 누가 야, 스케일엔 이게 있어. 자 여기다가 이걸 쳐봐라고 해서 갑자기 네가 이게 된 건 아닐 거 아니야. 혹은 예, 그냥 아니, 그거를 많이 해야죠. 그러니까 스케일 그대로 처음부터 그냥 예를 들어서 도레미 파솔레테도도 솔로를 해봐라고 했을 때 네가 이런 패턴 같은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하진 않았을 거 아니야. 네, 그렇게 만들어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렇게 만들어도 되고 이렇게 동기를 치면서 이렇게 손 가는 대로 하면서 동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스케일은 거의 이게 무슨 뭐 이렇게 코드를 모르죠. 직접 들으면서 귀로 따서 친 거야. 그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겠지만 아니면 그런 게 아니고요. 악보에서 뭐 이제 유명 뮤지션들의 릭 같은 거를 보고 따라서 한 거야.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해요. 저는 이제 제가 만드는데 일단 많은 음악을 듣긴 들었죠. 근데 직접 그걸 자세히 하나하나 따보진 않았고요. 대충 들어도 음감이 안 좋아서 뭔지 모르는데 그냥 느낌이죠 뭐. 그거를 그렇게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하다 보면은 점점 이게 좀 이렇게 점점 재즈스러워진다 그래야 되나? 점점 그렇게 돼요. 그거 뭐 연습이죠 뭐. 스케일 이론을 제대로 익히고 뭘 쳐야 될지 뭘 치는 게 맞을지 익히고 그걸 어떻게 칠지 생각하고 그걸 재즈틱하게 표현하면서 동기를 제때제때 잘 넣고 하면은 그게 이제 즉흥 연주가 되겠죠. 이 얘기를 이제 시작하는 학생들이 듣고 아 나도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는 학생이 있을까? 일단 처음에는 스케일 익히는 게 중요하죠. 스케일 익히고 코드톤 익히고 어떻게 뭘 쓰는지 여기서 뭘 쓰는지 어떤 기법들이 있는지 그거를 그냥 알면 안 되고요. 하나하나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스케일이면 스케일 따로 코드톤이면 코드톤 따로 따로따로 하나씩 내 걸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은 그게 나중에 연주할 때 다 내 게 됐던 게 이렇게 섞여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면 네 걸로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는 어떤 걸 하면 돼? 그거는 이제 계속 쳐야죠. 그 좋은 거는 뭐 2-5-1으로
251 위주로 연습을 해서 하나씩 한 번은 코드톤, 한 번은 스케일을 하나씩 익히는 중이에요. 그거를 막 여러 가지 알고 막 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자기 걸로 만들고 나서 자연스럽게 나오도록 해야 돼요. 일부러 짜내지 말고 먼저 자기 걸로 익힌다. 그럼 그러려면은 다른 뮤지션의 음악도 많이 들어야 될까요? 네, 그 중요하죠. 많이 들어야죠. 많이 듣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럼 스케일 연습을 만약에 할 때는 뭐 도레미 파솔라 티도 디라소 파미레도 이런 연습을 많이 하면 되나? 네. D, C 도리안을 할 때는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치는 게 아니라 재즈에 들어온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반음계의 멜로디를 처음부터 임프로비제이션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색해 한단 말이야. 익숙하지 않아서. 네. 좀 그런 거는 어떻게 너는 극복을 했니? 반음계요? 어떤 반음계? 크로매틱으로 갈 때. 크로매틱 할 때요? 크로매틱? 크로매틱 별로 안 쓰는데 저는. 쓰는데 솔로 할 때 크로매틱 쓴다고요? 계속 그렇게 이어서는 아니지만 이거 연결될 때 어프로치요? 그렇지. 아 어프로치요? 어프로치는 귀에 있는 거요? 아니면 치는 거요? 네가 치는 거 자체가 네 머릿속에서 그 생각이 있으니까 그걸 연주하는 걸거 아니야? 네. 그럼 이제 그런 훈련들은 어떻게 했었어? 어프로치는 아직 저도 완전히 잘 못 쓰는데 이거를 일단 코드톤을 한 다음에요. 코드톤이 눈에 코드톤이 눈에 보이면은 그 전박에 이렇게 넣을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그러니까 코드톤을 하는 게 중요하죠. 그럼 코드톤 하고 한 개씩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라가 8 F7 칠 때는 라가 눈에 보여야 되고 이 D플랫 7 칠 때는 레가 눈에 이렇게 보여야 돼요. 이런 게 그래야지 그때서야 어프로치 넣을 게 생겨요. 미리 이렇게 자기가 넣을 거를 봐야 돼. 도에 넣으려면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 후진들에게 네가 해주고 싶은 얘기. 뭐 재즈를 좋아하는 열정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재즈라는 게 멋있잖아요. 소리가.
그거를 많이 들으면서 열정을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하죠. 자, 마지막으로 필살기. 필살기? 무슨 필살기? 이거? 뭐 필살기 그런 거 없는데 저는. 아직 저도 초보라 아직 그런 거는 없어요. 좋아. 자, 이렇게 인터뷰에 참여해 주신 본인 소개. 아, 저는 21살이고요. 버클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예, 이렇게 인터뷰에 진행해 주신 우리 버클리의 본명은 밝히지 않은 이분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응원의 메시지도 보내주시고요. 감사합니다.